솔직히 강성태 좋아요? 굉장히 재수없지 않나요?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무슨 공부의 신이라고 막. 내가 학생이면 악플 달았다. 네가 장기야 닮았으면 다냐 이 짜증나는 놈아. 잘난 거 없어요. 아 그래요. 물론 뭐 수험생 때 열심히 하긴 했죠. 근데 뭐저 혼자 잘나가지고 뭐 대학을 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뭐 부모님 두분다 살아계셨고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나쁜 친구들을 고등학교 때는 만나지 않았었고 뭐 선생님들도 그럭저럭 뭐 공립 고등학교긴 했지만 좋은 선생님들 만났고 공신들도 그거 알아야 돼요. 서울대생들이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지가 잘나가지고 서울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내가 짱이어가지고 서울대 왔다고 하거든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채팅창에 공부 잘하는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희생해주셨고, 뭐 심지어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는 것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뭐, 또내 주변 친구들이 진짜 나, 어떻게 보면은 같이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같이 열심히 한 거잖아요. 게다가 넓게 보면은 뭐, 이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북한에 태어났어 봐요. 공부할 수 있었겠어요? 소말리아. 아니, 뭐, 시리아. 이런 데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 사회 자체가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지 공부 자체도 할수 있는 데다가, 진짜 넓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나라 지키고 있는 군인 아저씨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군발이라고 별로 막 이상해. 좀 저급해 보여. 막 이런 어떤 군발이라고 그렇게 막 하는 그 사람들, 군인 아저씨들. 우리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방송도 공부도 할수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나봤자 혼자 세상에 혼자 남겨졌는데 무슨 공부를 잘하고 자시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하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진짜 뭐 왜냐면 이 채팅창에 맨날 흙수저 얘기 나와. 무슨 흙수저, 노수저, 무슨 뭐 수저 얘기 엄청나게 해요. 그런 거에 주목하기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주목해 보세요. 사람이 내가 부족한 거를 찾고 찾고 찾잖아요? 그러면 끝도 없어요. 이런 무슨 대기업 뭐 재벌이라고 해서 부족한 거 전혀 없을까요?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 우리나라에 없죠. 빌 게이츠에 비하면, 씨, 나 전용기가 난 3대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쟤는 15대야. 뭐 부족해. 아, 정말 열폭하고. 아니면 무슨 나는 진짜, 길거리 지나간 아저씨는 진짜 화목한 가정을 뭐 꾸리고, 뭐 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버지인데 나는 씨 돈은 많은데 애들이 내뭐 재산만 생각하고 있어.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나는 뭐든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실제로 정말 그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거든요. 물론 저도 좀 군대 가고 이러면서 이제 철들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부디 진짜 노력해서 꿈을 이루시고 막할 텐데 여러분들 혼자서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은 가상함을 인정받아야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좀 기억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랑도 나눌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 결론은 뭐다? 나중에 공신 멘토 하시면 됩니다. 공신 오셔서 같이 교육봉사 하시고, 뭐, 우리 방송 그 네이버 카페에 후배들 이제 상담해 주는 거 그런 것도 하시면 되고요. 뭐, 청소년 자활센터, 지원센터 이런 데서 후배들도 우리 같이 도와주는 거. 아니, 꼭 공신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게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진짜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렇죠?